안녕하세요. 지미의 마스터 피터 오션 초입니다. 자, 오늘은 저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저희 지미의 마스터 피터를 찾아주신 고객님의 클럽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모든 골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만 특히 저렇게 멀리서 찾아주신 고객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각설하고요. 그러면 어떤 클럽을 디자인을 하느냐? 미우라 KM700 아이언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한테 미우라 12301 하고요. 스틸파이브 H2O 90 레귤러를 가지고 세팅해서 잘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 미우라 KM700의 매력에 빠지셔서 저한테 찾아주셨어요. 이번에는 정확하게 세팅을 또 한번 한 후에 한번 나에게 멋진 미우라 KM700을 주세요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각설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개시켜드립니다. 미우라 KM700 아이언입니다. 4번부터 피칭까지 구성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5번부터 피칭까지 하셔도 되는데 4번을 쓰시기 때문에 4번부터 피칭까지 구성을 하였습니다. 미우라의 혼이 담긴 클럽이라는 가장 완성도가 높다는 미우라 KM700 아이언입니다. 실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제가 여러 번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블레이드 타입의 약간 머슬백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토와 힐 사이즈가 상당히 치기 편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음과 동시에 최대의 관용성을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무게 중심, 그리고 높은 스핀량과 그 다음에 적절한 탄도, 그리고 완벽한 솔 빠짐, 이런 면이 있어서 미우라 KM700의 인기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미우라 TC201보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사용하기 편하고요. 미우라 MC502보다도 사용하기가 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301을 사용을 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약간 날렵하면서도 미우라 KM700만의 손맛을 좀 더 느끼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미우라 KM700으로 선택이 되었고요. 자, 2024년부터 모든 미우라에는 가품의 위조를 방지하기, 가품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가품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시리얼 번호가 이렇게 찍혀져 나옵니다. 레이저 마킹이 됩니다. KM700뿐만 아니라 모든 미우라 정품은 시리얼 번호가 찍혀져 나오고요. 패럴은 미우라, 저희가 보시면 이게 알루미늄 패럴로 저희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미우라 로고가 들어간 알루미늄 패럴. 저는 이 패럴이 약간 격이 생기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패럴입니다. 자, 거기에 테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진 샷부트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틸파이버 블랙리저브 시리즈 중에 I80 레귤러로 세팅을 해드렸고요. 스윙웨이트는 D1입니다. 그리고 그립은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우라 로고가 잡힌 골드 패럴 퍼펙트 그립으로 선택을 해드렸는데 이 그립을 잡아보시더니 전 이걸로 할래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미우라 로고가 골드가 들어간 퍼펙트 프로 일본 그립입니다. 이걸로 이제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조디아 WMS 웨지, WMS2 웨지. 이번은 이 웨지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웨지는 미우라 투어 웨지였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는 정말 WMS 웨지를 써보시죠. 극강의 타구감과 헤드 빠짐, 그리고 뭐 스펙 페이스에 나은 이 솔 빠짐이라든지 완벽한 그 뭐죠, 백스핀을 자랑할 수 있는 풀 그루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CNC 처리까지 완벽한 얘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 항상 뭐 유루리와 함께 조디아 WMS2 웨지는 제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하고 극찬을 많이 하는 웨지죠. 거기에 샷부트는 동일하게 그냥 I80 레귤러로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골프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팔로 더 스윙하시는 분이 팔로 좀 스윙을 하시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클럽을 무겁게 하지 않았고요. 똑같이 보시면은 조디아 정품 그립, 퍼펙트 그룹 그립으로 완성된 조디아 로고 그립이 박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미우라 그립하고 패턴이 같죠? 예, 같은 회사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아주 이 그립은 일본에서도 상당히 고급 그립입니다. 자, 이렇듯 이번 케이스는 미우라 KM700 하고요. 조디아 WMS2 48525 56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렇게 총 10개의 아이언 세팅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우라 KM700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디자인을 하면서 컨셉을 잡은 게 있었어요. 원래는 기존에 쓰셨던 12301 H2O 90보다는 좀 가볍게 가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70g대를 선택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실상 막상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히려 볼 날림이 심했어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스틸파이퍼 샤프트든 어떤 샤프트를 선택을 할때 너무 중량감을 떨어뜨리는 부분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알맞는 기준대 중량을 꼭 선택을 하셔야 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거와 더불어서 클럽의 밸런스, 클럽의 스윙 웨이트 부분도 항상 중요하다라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테스트 하이어스 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특히 탄도가 높고 스피닝이 좀 높이 걸리시는 스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요 같은 경우는 로프트를 좀 더 스트롱하게 세워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요 영상을 더불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저 의뢰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의뢰하신 고객님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더 낮고 그 다음에 팔로우 스루를 좀 더 길게 하시면 좀 더 좋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클럽을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정말 미우라 KM700만의 아주 특유의 손맛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키포인트 하나 잡아드릴게요. 항상 KM700을 문의하실 때 제품이 어렵습니까? 라고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머릿속에 저만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제가 난이도를 굳이 미우라 난이도를 낮는다 그러면은 미우라 MB101 모델, MC501 모델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급자 모델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TC201 모델이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다는 것보다 조금 뭐랄까 보기 플레이 이상의 수준 쓸 수 있지만 그래도 헤드 사이즈 좀 작기 때문에. 그런데 KM700하고 CB302 모델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KM700이 블레이드 타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또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탄도가 높고 스피닝이 높아지는 계열의 헤드이기 때문에 비거리 중점의 클럽이기보다는 보다 그린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아이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을 그린에 세우고 보다 날렵한 핀 공략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KM700을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미우라 KM700 하고요 조디아 WMS 웨지 제작 영상 후기였고요.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제 옆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혹은 전화문의 그리고 방문전 예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확한 미우라 공식 지정 피팅 센터로서 모든 미우라 아이언을 테스트 후에 제작하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멀리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저랑 카톡이나 전화문의로 해서 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테스트 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지베이 마스터 비터의 KM700 제작 영상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